깊어가는 가을, 햇빛, 바람, 물,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이곳에 잔치가 시작됩니다. 참, 이 소고기보다 더 우리들은 더 귀한 것 같아요. 찬바람을 뚫고 나선 만추의 바다에서는 귀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씹을수록 고소한 음식으로 가득한 장흥. 남도의 맛 기미를 찾아 장흥으로 향합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4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흥. 장흥은 탐진강 물줄기와 등량만 청정바다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남도에서도 산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죠. 나무 많기로 유명한 장흥 안양면 사자산 기슭. 산속에서 찾은 장흥의 보물은 바로 표고버섯. 장흥에는 지금 표고버섯이 한창입니다. 김순규 씨는 20년 전 이곳에 터를 잡고 표고버섯을 생산해 왔습니다. 햇살이랄지 아니면 기 온도, 뭐 습도 이런 것이 또 이렇게 해풍이 이렇게 불어서 적당한 이렇게 습도가 유지해 주니까 버섯에 적당한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후 조건이라고 봐야죠. 일조량 풍부한 곳에서 자라는 표고버섯은 봄에 접을 붙여 가을에 수확하는데요. 3개월 동안 이렇게 세웁니다. 3개월 동안 하루에 뭐 한 두 줄도 쉬었다가 세 줄도 쉬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또 하루하루 하는 것이 또 쉬어놓으면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오지고 그래서 하루 이틀 힘든지 모르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또 끝이 보이더라고요. 벌목한 나무에 접을 붙여 18개월의 시간이 걸려야 하는 표고버섯. 귀한 것으로 얻기까지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죠. 어제는 너무 좋았는데 오늘 와보니까 이렇게 습을 먹고 이렇게 다 버섯이 컸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좋은 상품을 많이 기다리는 고객님들이 많은데 이렇게 컸으면은 이게 이제 하품으로 나가면 가격이 그만큼 또 차이가 있으니까. 다니던 대학도 포기하고 아버지의 일을 잊고 있는 아들도 힘들게 일하는 아들이 안타까운 김순규 씨의 어머니도 소매를 걷어붙이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줌마 옷이 그 똥 됐어. 똥 그 짓지도 않고 그 안은 그런 막 멀 때 땡겨보고 막 그래도 고생해. 그래도 가죽 검다고 쓰다 말도 안 해.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표고버섯 수확. 일이 끝날 때쯤 조용히 허기가 몰려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일하는 날, 가족은 소박한 잔치를 벌이게 되죠. 표고버섯이 지천이지만 상품으로 내놔야 하기에 쉽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삼겹살 먹을래? 표고버섯 먹을래? 그럼 표고버섯 먹을 거예요. 그 진짜 톡톡한 이거 돼지 기름에 이게 어울려서 표고맛이 진짜 일품입니다. 더구나 산에서 이렇게 즉석에서 구워 먹으면은 너무 맛있어요.
고된 노동 끝에 맞이하는 작은 만찬. 이것보다 더 달콤한 맛이 어디 있을까요? 일이 힘들어? 말도 안 하고 식사 마시게. 쌈이나 먹으라. 하나 말 좀 먹어라. 이대가 이끌면서 표고버섯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장인의 맛도 들어가고 손 맛도 들어가고 우선 전라도가 구수하잖아요. 그냥 구수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장흥의 산이 키운 표고버섯. 그 향이 숲을 진동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바다를 끼고 사는 휘진면 사람들의 추수는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물때를 기다려 함께 바다로 향하는 박형길 씨 부부. 휘진면에서 태어나 평생 이곳에서 살아온 박형길 씨 곁을 지키는 건 인근 마을에서 시집 온 아내 김정심 씨입니다. 이거 깃발이에요. 이 돌김. 김양식법은 거기는 돈이 덜 되는데 집에서 이제 살라고 생각하니까 거의 그런 데도 돼요. 바다 나오고 바람 안 불 때는 재밌더라. 거기 잡고 거기 잡은 재미로. 근데 바람 불고 그런 날은 엄청 힘들어요. 평생 해로한 부부 애는 바다에서 더 빛이 납니다. 굿 때렸다. 요 1kg가 짜리 돼지 1kg 짜리 맛이 진짜지. 요 얼마나 좋은 거지. 봄에가 더 맛있어. 요새는 더 맛이 못하고. 봄 도다리 아니요. 봄 도다리. 오늘 꺾이네요. 응? 소란도 있네. 그물에 걸려든 꽃게. 하지만 부부에게는 반가운 손님이 아닙니다. 돈은 대도 안 해도 제일 싫지. 대도 안 한 것이. 왜 싫어요? 아, 그물을 다 조져본지. 그물을 다 뜯어먹어버려. 요 요것이 소라보다는 가격이 좀 더 싸요. 이게 요 소라가 더 싸고. 요거 이 전복소라라고 뻘을 밀고 밥을 이렇게 뻘로 밀고 간다고. 밀고 다녀요. 밀고 다녀. 밥을 먹으려고. 이제 속에가 입각 같은 것이 있으니까. 요거 이 쇠미라는 건데 범치라 하기도 하고 쇠미라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요거는 가시를 여름을 찢었다 그럴 때는 병원에 갑니다. 요 가시가 그만큼 독이 심하지요. 산란기의 장흥 바다 곳간은 완연한 가을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모든 게 풍성하고 다양하니까요. 진질이라는 거 거의 많이 길어가지고요. 그거 풀 속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잘 길어요. 요 거기가 많이 날라 올라요. 아, 밑에 수조가 있다고요? 예. 한평생 바다에서 그물질 해온 부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부부는 같은 마음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온가 안 온가 그 생각만 하고 있지. 지금은 기계로 하니까 이제 그럴 일인 거리였지만 그전에 손으로 담갔어요. 잡아다녔지. 그때가 제일 안 좋았지. 바다가 허락한 만큼만 수확해 집으로 돌아갑니다. 바다 곳간이 열리는 가을, 장흥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있다고 하네요.
바다에서 거기 잘 자른 거 잡아다가 집에서 물김치가 많이 익어갖고 그럼하고 그냥 이렇게 버무려서 먹는 음식이에요. 옛날부터 여그 지역에.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범치나 농어를 잘게 썬 후 신김치에 된장을 풀어 비벼 먹는 된장 무릇. 이제 배에서 이제 그렇게 김치가 익은 게 한번 그렇게 생 고기하고 해서 해 먹어 봐갖고 이제 그 먹을만 한 게 집에서도 이제 맨날 여기 동네 사람들이 이제 고기 갔다가 이렇게 김치하고도 김치하고 해서 이렇게 된장 풀어갖고 먹기도 하고 또 고기 안 넣어갖고도 먹는 사람도 있어요. 된장이 생선 비린내를 잡아주고 신김치의 시원한 맛이 회와 어우러져 씹으면 씹을수록 그 맛이 일품이죠. 바다에서 고된 수고 끝에 맛보는 이 음식이 장흥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됐겠죠. 바다를 품고 있는 장흥의 깊어가는 가을. 아침부터 분주한 손길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안심 씨.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특별한 건 검정콩을 섞어 만드신다고 하네요. 그거보다 그 검정콩을 해서 하면 더 맛있어요. 제일 맛있어. 가난했던 시절 허기를 달래주었던 할머니의 손두부를 배워 가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두부가 진짜 소중하고 고기보다 더 좋았어요. 그 때문에 어린 마음에도 이 두부가 한식꾼이었어요. 모든 일이 그러하듯 매 순간 정성을 다해야 좋은 두부를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옛날에는 많이 귀했지. 지금 이제 건강식품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발전되어갖고 지금은 이제 두부를 많이 만들고 저기 하는데 옛날에는 진짜 두부 한 모씩 사다 먹으려면 큰맘 먹고 사다 먹었지. 두부 한 모가 만들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시간 남짓. 이제 두부가 형태를 갖추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사이 콩비지를 들고 길을 나선 남편 고우동 씨. 요 비지 소 주려고 하거든. 소가 잘 먹으니까 아주 우리 집 소는 고급이라 비계 하나는 잘 먹어. 옛날에는 이 콩비지 갖고 찌개도 해 먹고 부침도 해 먹고 없는 시절에는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 그런 거 먹으라고 하면은 하나도 안 먹을 거야. 우리 배고플 때는 그것도 없어서 서로 먹으려고 저기를 했는데. 긴 시간 정성을 다한 두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돌아보는 건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리움 때문은 아닐까요? 김치가 5년 됐어요. 5년 됐는데 이 두부에다가 김치를 탁 또 감춰서 먹으면 진짜 맛있죠. 기가 막혀. 김치가 이렇게도 맛있단께. 이렇게도 여짝짝 찢어서 두부에다 딱딱 몰아서 먹으면 기가 막히라고요. 한 점 할라. 진짜 맛있네.
누가 맥주야? 누가? 진짜 맛있네. 이 맛은 누가 아무도 모른다께? 먹어봐야지. 소박하지만 정성을 들인 시간이 소모라는 귀한 맛. 장흥 사람들의 맛입니다. 옛사람을 생각하게 하는구나. 나 영씨가 나 너 좋아해 이래가지고 제 깍지가 딱 꽂아주세요. 먹고 펴 어두워라고 이렇게도